하는 짓이야 저게? 모르는 사람 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기자기? 뭐가 귀여워 저게? 근데 진짜 반전은 근데 내려갔더니 차승원한테 사랑해. 아니 진짜 반전 이런 거 내가 했는데 서진 씨 왔는데 내가 리본 있잖아. 아이고 오셨어요. 예. 아 예. 리본 딱 이거 리본. 이게 바람에 날려서 이게 보일래나? 어휴, 엄청 나붓기네. 좀 버텨줘라. 조금만 참아줘. 뭐 이렇게 살아요. 아니 뭐 택배 회사에서 나오셨어요? 무슨 짐을 이렇게 들고 왔어? 안녕하세요. 이선진 씨는 어촌에 와서 어떤 체험을 하고 싶으세요? 체험? 무슨 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싶어요. 첫 촬영할 때 혜진이 형이 김강철아가 야 삼촌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상만한 바위는 들어야. 진짜 요즘 서진 씨는 뭐해? 야 마지막 날 오면 재밌겠다. 재밌지. 그래. 오네. 배 오네 드디어. 어디? 아이고. 아이고. 나가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오래간만. 고생하셨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아이고. 아이고. 네. 네. 어, 얘들아. 전복 따놨니? 응? 어디가 맛있어요? 청주 씨. 네. 깻잎 괜찮아요? 아, 자신 있게 얘기해. 자신 있게 뭐. 설거지 잘하니? 네. 좋네. 그냥 뭐. 모르고 있죠 뭐. 할 것도 없고. 삼시세끼 같은 경우는 정말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정말 망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차승원 씨가 살려줬습니다. 우리가 뭐 혜진 씨가 저 막 준비 많이 해놨어요. 뭘? 온다고 저 씨 온다고 준비 많이 해놨어. 아이고, 아이고. 새벽에 내려온 게? 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잘했다고 생각했으면 왜 그동안 얘기 안 했는데? 넌 지금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한 게 문제니 아님 이게 문제니? 아 선생님도 좋은 향이 나네요 선생님. 그러게 뭐. 뭔가 이렇게 세련된 향이 네, 나네. 네. 자 빨리 이거 오지마 빨리 찢어. 이럴 줄 알았어. 빨리 찢어 찢어. 내가 가위 갖고 왔잖아. 아니, 내가 다 잘라서 없애버려. 사람 늘 안 변해서 좋아. 일관성이 있어. 아이스박스에 하나 가져왔던데? 네. 뭐? 네? 그냥 고기하고 뭐 이런 거? 네. 아 오늘 고기만 후식하겠다. 야. 우와. 자, 역시 어디 보자. 요리하실 분이. 응. 아. 자 보자. 스케일이. 아이고. 청경채 사다. 청경채. 그렇지. 와. 깐밤. 와. 고, 종류를 보자. 이게 돼지고기도 있고, 뭐 소고기도 있고 한. 깔끔하게도 가져왔네. 이걸로 지금 잠깐만. 당근도 없을 거야. 이건 왜? 당근 없을 거야. 생뚱맞은데 이거. 아 혹시나 해서. 생뚱맞다 당근. 딴 손님 오면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구경시켜 주는데 원하질 않을 것 같아. 그냥 여기 편하게. 야 호주아. 네. 이거를. 응? 이거 불 붙이는데. 여기 앞에다 갖다 놔. 아, 이것도 좋네. 어? 내가 그래서 갖고 온 거야, 이거. 자, 두 개로
불 네가 안 들고 있어도 그냥 세워놓으면 돼요. 여기다 뭐 벽돌 해가지고. 아, 네. 응? 선배님 일을 안 하시는데 이런 거는 잘 알려주세요. 쉽게 일할 수 있게. 이거 저걸 빼고 보니까. 네.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붙은 거 아프기도 하고. 붙었어, 붙었어. 장난 아니지? 안 붙지? 어디 잘 붙어? 갑자기 강력해가 쪼그라들었어. 얘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 내가 정말 강력했던 건가? 그걸 왜 가져와가지고? 아 정말 눈치 없기는 참. 아 그 말이 더 웃긴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강력했던 건가? 강력이란 무엇인가? 자 이거 잡은 거거든 혜진 씨가. 아 숙회. 그럼 여기 홍발에. 어? 홍발에 들어가 있더라고. 자. 자. 아 이거 아니 고기 사왔잖아. 고기 사왔잖아. 안 그래? 먹어봐. 한 번. 진짜 어때? 어때? 육지에서 손님 와가지고. 괜찮지? 오 야들야들한데. 응. 맛있어 맛있어 진짜. 원래 문어 금방 딱딱해지지 않아요 원래 이거? 그렇지. 그래, 또 기술적. 아, 근데 이거 삶을 때 뭘 넣었어? 어? 삶을 때 뭐 넣는 거야? 사랑. 어? 사랑. 아이씨, 진짜. 대접했다. 대접한 거야. 그럼 당연하지, 대접한 거야. 야, 왜 불이 내가 그냥 이 상태로다? 어째? 어? 와, 대. 더 가져, 남, 더 가져. 더요? 응. 네? 야. 오, 그냥 막 때려 넣네. 될 것 같은데 이제. 와 이거 소스 이렇게 못 넣을 것 같은데. 올려봐. 아니 엄두가 안 나는데 생각보다 불이 너무 불이 너무 커요. 물 끓어? 아 된 거야 이제. 됐지? 네. 보자 나무가 이게 좀 빽빽하게 있어 붙어 있어야 불이 잘 붙어 나무끼리. 알겠습니다. 나무끼리 부딪혀야 돼. 너무 이렇게 딱딱 붙으면 안 되고 조금씩 틈만 놔두고. 근데 나무끼리 이게 부딪혀야 불이 잘 붙거든. 그리고 무조건 껍질을 밑에 둬야 껍질이 불이 잘 붙잖아. 아, 어? 네. 와 진짜 불. 너 옛날 체주 방 불 떼고 네가 다 했지 않았어? 어? 그때 막 성 싸듯이 네가 막 지우느라 거의 불 타 죽으라고 했잖아 네가. 어? 진짜 그때. 나무를 더 넣어서 이거 받침대를 해드릴까요? 어게? 아 좋죠. 그냥 위에 올려서. 오, 야 역시. 뭐야 또? 아니야 아니야. 오호. 오. 됐어. 야, 확실히 외국에서 돌아오신.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육고기를 먹으니까 진짜. 아, 진짜 금방 하시네 진짜로. 응? 괜찮네. 아, 순식간에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하냐? 와 맛있다. 응? 확실히 육고기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 진짜. 육고기가.
그 고기 다른 고기 한번 보세요. 갈비사 왔다는 거. 아니 갈비찜 할 거 한번 보세요 근데. 어 내가 한번 골라. 진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하는 김에 해보지 뭐. 잠깐만. 어디 먹지? 아. 아, 이거 오랜만에 설거지 거리 보니까 왜 이렇게 꼴보기 싫냐 이거? 어? 도와드릴까 선생님? 어? 아니야, 이거, 이, 일단 음식물 쓰레기만 좀. 여기다 버려? 네. 어떻게 버려? 거기 버려? 네. 제가 해서 넘겨드릴까요? 응? 아니, 내가 해서 넘겨줄게. 야, 이런 거 좀 하지 마. 어? 이런 거 짐이 좀 하지 마. 어? 선생님 진짜 꼼꼼하시네요. 호준아 이거 마늘 남은 거 있어? 마늘 없어요. 아까? 마늘 까놓은 것도 하나도 없어? 뭐하는 거? 응? 아 추워서 옷 입으려고. 뭐하는 건 아니고? 아니 할 게 뭐 있어요?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심하게? 아니 게스트가 뭐 하긴 뭐래요 게스트인데. 어?